네, 여기는 아동복점이고요. 한국에서 후원금을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진주 옷을 사려고 합니다. 진주야! 또 그 바지 입고 왔어? 이거. 제가 좋아해요. 옷 사서 기분이 좋나 봅니다. 이게 유아용품들을 네, 종합적으로 판매하는 네, 캄보디아 현지인이 운영하는 업체여서 그런지 꼭 이런 게 있어요. 부적 같은 걸 이렇게 관우도 있고 와, 뭔가 좀 무시무시합니다. 뭐라고? 후드티. 찾아봐야겠다. 이거 아닌가? 후드티? 이거? 후드티는 모자 있는 거. 아, 그니까 요거 후드티 여기 모자 있는 거. 나 보라색이 좋은데? 번뚜러미 네미 번뚜러에 엄미네 완전 크맹도 너너에 어 오케이 봐 번뚜러 이거다 내일 입을 거야 학교 갈 때? 이거다 이거 L 모자 L 근데 맞는지 한번 입어봐봐 사이즈 맞아? 좋다. 가만히. 아, 이 9달러가 위아래의 세트인 거야? XL. 진주가 요즘 빨리 크고 있으니까 XL. 그래, 요거 진짜 너무 작아. 감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아. 이거 말고 이곳에서 파는 물건들은 캄보디아 시장에서도 볼 수 있는 저가형 물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. 캄보디아 영 유아 인구도 많고 출산율도 높아서 이런 유아 용품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. 네, 캄보디아의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특히나 이런 유아 용품점들이 잘 됩니다. 이 매장도 네, 브랜치가 점점 많아지고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.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네, 꼬맹이들이 타는 자동차가 렉서스 570이고 어우야 가격이 $332. 네, 이런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제일 텐데 말입니다. 52.8. 이 기저귀는 일제 같아요. 마미 포코, 베이비 러브, 64개, $13.7. 요것도 일제인가요? 무늬, 44개 $19. 한국에서 유행한 인형이랑 비슷해. 볼빵빵. 볼빵빵? 진주가 유튜브를 많이 봐서요.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에서 유행하는 뭐 음식, 인형, 장난감 이런 걸 잘 알고 있더라고요. 이런 거. 아빠가 들고 있을 게 불편해 보인다. 좋아 이거 네 $5
슬리퍼 $5. 임, 시장에서 파는 가격하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다. 에어컨이 있는 매장인데 시장에서 파는 것이랑 별로 차이가 안 나요. 그걸로 살 거야? 진짜 캄보디아의 유아용품점들이 잘 돼요. 코로나라서 망하는 업체들도 많은데 유아용품점은 대부분 다 잘 되는 것 같아. 캄보디아 사람들이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엄마 아빠들이 어렸을 때는 가난했었고 힘들었었어. 그런데 자기 자식들한테는 좀 좋은 거를 이렇게 사주고 싶은 거야.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이런 유아용품점들이 되게 잘 돼. 진주야, 어때? 구독자님 감사합니다.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. 내일 입을 거예요, 진주? 네. 진주야 카메라 켰어요. 어제 산 옷. 학교 갈 때 입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휴교령이 내려서 온라인 수업이네요. 친구들한테 연필 줄 수 없어. 잘 갖고 있다가 학교 다시 가는 날 주자. 아빠, 뿌리티 있으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? 뭐? 이거 옷 돌려서 이거 모자가 여기에 있으면은 여기 과자 넣고 쉽게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거꾸로 모자를 써가지고 마스크를 눈 있는 쪽이 이렇게 하면은 어몽어스 캐릭터 된다. 똑바로 써봐 한번. 응? 똑바로 모자 쓰면 어떻게 될까? 이렇게? 저쪽 가서 그 온라인 수업 설명해 줄게. 그렇게 앉아서 수업하면 되겠지? 할머니랑 있어. 아빠는 오늘 갈게. 진주야, 헤어진 인사 좀 해줘.